더불어민주당 당대표 3, 4차 경선이 오늘 강원과 대구, 경북에서 잇따라 치러집니다. 이재명 후보는 어제 첫 지역 순회 경선지인 제주와 인천에서 권리당원 득표율 90.75%의 압승을 거뒀습니다. 이 후보가 강원과 대구, 경북에서도 크게 승리할 경우 경선 막판까지 압도적 우위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어제 7.96%에 그친 김두관 후보가 남은 지역 경선에서 득표율을 끌어올릴지도 주목됩니다. 또 최고위원 경선에선 20%가 넘는 지지율로 1위를 기록한 정봉주 전 의원이 강원과 대구, 경북에서도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.